민아, 이제 올라가 쉬자. 류진 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? 먼저 올라가. 민희는 저한테 친딸이나 다름없어요. 이러시면 안 되죠. 어떻게 친오빠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. 민아, 내 말 잘 들어봐. 일단 오빠라는 거 증명할 때까지 내가 증명해 줄게. 뭐? 오빠, 나한테 편지 보냈었다고 했지? 응. 그거 갖고 있어. 사진도 같이. 몇 통뿐이었지만 정말 보냈었어. 근데 나머진 어떻게 된 걸까? 누가 나 모르게 숨기기라도 한 걸까? 이 선생님, 두 번 다시 엄마처럼 굴지 말아주세요. 민아, 오빠야? 거기 있어, 오빠 갈게. 있어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민아, 민아. 편지 읽고 있었어. 그랬어? 이거. 이 사진은 내가 아니네. 그래? 누구지? 혹시 그 클럽 넘버원? 어?
오빠 편지엔 온통 그 사람 얘기뿐이니까. 오빠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썼잖아. 옷 입는 거, 말하는 거, 목소리까지도 매력적이라고. 그건 미나, 오빠가 철없을 때. 아니, 난 좀 특별한 사람 같던데. 전혀. 치,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. 그치만 따뜻한 사람이라며. 그래서 난 좀 관심이 갔었는데. 꼭 나 같아서. 현재는 지금 찾고 있어요. 정말 미니 마음이 모르겠어요. 가짜라는 게 뻔한데 쫓아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. 포기라니요.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? 뭘 위해서 양마사님까지 끌어들였는데. 오 대표님이나 나나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. 여기서 포기하면 돈이고 뭐고 전부 끝장이라고요. 살리기엔 너무 늦었어. 앞으로 길어봐야 6개월이야. 그때 이 선생하고 오 대표가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. 법적으로 의사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어.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. 아도네스 클럽이라는데 가야 하는데. 어디에요? 얘 여기 있는데? 어딘지 아신다고요? 그럼요.
거기 우리가 아주 잘 알지. 우리가 모셔다 드릴게요. 아유, 다 왔네. 자, 좋아. 왜 이러세요? 나는 이게 너무 좋아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일어나. 오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. 여기가 어딘데? 민아, 오빠가 항상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 기억하지?